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서둠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 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리라. 이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쏟아진다? 주님의 신부들에게 쏟아진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쏟아진다.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어요.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 전역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들이 임하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접 재앙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막 대접장, 어이, 정말 무섭네. 바다가 피로 변하고,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서워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아, 하나님 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무서워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는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기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접을 어디에 썼냐 하면은 강과 물 근원 이물 근원은 물샘인데요. 강과 샘에다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강과 샘에다가 쏟으면 강과 샘이 피가 돼서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너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애굽의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맨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 하면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나일강물이 피가 되니까 나일강에 살던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또 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됐어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이는 전부 나일강 물에 던져서 죽이라. 그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요.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해서 강물에 풍덩 풍덩 던져서 그냥 죽은 거예요. 맥없이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신이 있어 가지고 이 신이 우리를 살려준다. 신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준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심판이고,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어린 아이를 많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강물에 빠뜨려 가지고 죽게 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로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오늘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냥 힘이 약해서 죽은 거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신혼하여 주신다. 이 자식을 잃고 가슴을 치며 힘이 없어서 그 나라를 뒤집어엎지 못하고 꼼짝없이 자기 자식을 내어 죽인 그 불쌍한 여인들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면서 이 나일강에 수없이 많은 자식들을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을 죽인 그 나일강을 심판하는 것, 그 어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냐? 이 나일강에 뭐그 거기 뭐 신이 있고 뭐 바로의 군대가 힘이 있고 이게 세상 역사를 바로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 나팔과 내 대접이 같은 영역에 내려진다고 그랬죠? 네, 첫 번째 나팔이 땅에, 그 나팔을 빠밤빠밤 보니까 그 불이 섞인 우박이,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내렸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다가 쏟았다. 두 번째 나팔도 역시 빠밤빠밤 하니까 불부는 큰산 같은 것이 바다에 빠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두 번째 대접도 바다에 쏟는데요. 바다에 쏟으니까 모든 바다가 피가 됐다. 모든 바다 생물이 죽었다. 세 번째 나팔은 이제 오늘 세 번째 대접할 차례인데요.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물 3분의 1이 쑥이 되는 거예요. 쓴 물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샘 위에 쏟으니까 강의 강물이 피가 되고, 샘물에 물샘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피가 되어서, 자, 이런 강의 세 번째는 다 강을 심판하는 겁니다. 강의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강과 물샘에 횃불같이 타는 금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거든. 강과 물샘. 물샘은 뭐고 또 계시록 14장 7절에 가면 첫 번째 천사가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 여기도 지금 내 영역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순서가 땅, 바다, 물 근원, 하늘 이런데 여기는 하늘이 먼저 나온 것 뿐이죠. 하늘, 땅, 바다, 물 근원. 이렇게 딱내 영역을 딱 말하는 거예요. 이내 영역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럼 여기서는 물들의 근원이라고 그랬고 앞에서는 물샘이라고 그랬고 또 게시록 16장 4절에서는 강과 물 근원에다가 대접을 쏟아 물 근원은 뭐고 물들의 근원은 뭐고 물샘은 뭔가 같은 겁니다 헬라 말로 보면 은 같은 거예요 해석을 물 근원이라 또 물샘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폐기란 단어인데 스프링 우물이란 뜻이에요. 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항상 맑은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걸 먹으니까 사람들이 죽어요. 그, 왜 그게 독이 있게 됐지? 왜 그게 피가 있게 됐지?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가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있다는 물을, 물을 담당한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물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시니요.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왜왜 왜 강이 피로 변하고 왜 물샘이 샘물이 피가 됐느냐?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를 죽였다. 자 아까 나일 강에 그냥 어린 아이고 조그만고 피덩이를 그냥 강에다 퐁당 퐁당 군인들이 빠뜨려 죽였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가 있으면은 남자애야 여자애 남자애만 골라다가 다 죽.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의 심판을 받은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심판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신 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하세요? 하나님 애굽의 장자 심판하실까 너무 한 분이신가? 그러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갓난 애기들을 전부 붙들어다가 산의 아이들 붙들어다 가 나일 강물에 퐁당퐁당 빠뜨려 죽이고 남자들은 붙들어다가 강제 노역을 시켜서 피라미도 만들고 국고 성도 만들고 곡식 창고 만들고 뭐 이렇게 강제 노역 시킨 것은 괜찮고 애굽에 장자 죽은 것만 안 되는 거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합당하다. 이 사실을 제대로 잘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무조건 엔티 아무 조건아그 아, 그 하나님이 하신 건그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에 거하는 그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하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 합당한 이유가 있다. 뭔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합당하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요, 흘렸으므로 쏟음에 가요. 우리 말로는 다르게 번역됐지만 헬라 말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하는 그때 사람들 딱들으면 선지자들 피를 쏟게 만들었으니까 대접이 쏟아지는 거지, 진노가 쏟아지는 거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흘러나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여기 보면 이제 개시록 6장에 재단이 있고, 하늘나라에 재단이 있고, 그 재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왜 순교했어요? 돈 많이 벌다가, 나쁜 짓 하다가, 그래서 죽으면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 순교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그들이 가진 예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즉내 일을 하다가 내가 공부하다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나쁜 짓하다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 자, 이제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욕을 무지하게 먹어요. 여러분, 코로나 벌써 다 잊어버렸죠? 코로나 때 교회는 19명까지만 모여라. 20명 이상 모, 모이지 마라. 뭐, 가서 찾아가서 뭐, 더 모이게 해주세요. 뭐, 뭐 사정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좀더 모였다고 우리가 주, 뭐,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 모양인데, 그렇게 못 모이게 했잖아요. 교회만 콕 집어서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만약에 갔다가 뭐 교회를 안 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월요일 날 출근하면 직장에서 묻잖아요. 김 과장 어제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는데요. 어 우리 직장 나오면 안돼 코로나 다 걸려가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교회를 안 가든가. 교회 갔으면 직장으로 나오지 말아야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직장 나오지 말래. 교회 갔다 온사람 직장 나오지 말래. 또 식당에 써붙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 식당에 밥을 팔지 않으니까 우리 식당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붙인 거 제가 사진도 봤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 같은 그 언론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우리 받았잖아요. 근데 벌써 잊어버리셨나 봐요. 벌써 근데 앞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면 그런 어려운 일이 계속 온다. 지 네. 여기 보면 순교를 당한다. 우리 순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은 참아라. 너희들 그냥 순교 당해. 그러면 그냥 뭐 내가 천국 넣어줄게. 이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어요? 하나님 공의가 없잖아요. 주님, 우리는 억울해요. 우리 억울한 사정 들어주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피를 흘렸구나 내가 이 피로써 이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게시록 16장 7절에 가면 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단이 재단에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재단이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부당하다. 그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당하게 안 하세요. 왜, 왜 성도들을 괴롭혔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신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신혼이란 말이 말할 신 온통할 원이에요. 아이들이요, 밖에 가서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냥 억울하게 맞고 왔어요. 힘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맞고 막 질질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어, 맞았어.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내가 혼내줄게. 어, 참아. 이렇게 하고 하면 아이가 그거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들어주면 그걸 안 들어주면 그 아이가 마음에 상처와 분노가 자꾸자꾸 쌓이죠. 그런 공의가 아니죠. 온통 한 거는 들어주고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은 은혜해. 우리는 은혜해까지만 생각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왜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다고 같은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성도를 박해한 사람들을 보복하셔서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여기 성경 말씀에 2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복하시는 신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내가 보복하리라. 보복은 나의 것이다. 킹제임스에 보면은 보복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복은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기는 거 억울하고 저거, 야, 저거 나서서 저거 고쳐야 되겠는데 싶은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믿기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믿기죠그 다음에." 시0편 9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요와요, 복수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엘네카못 복수하, 나님은요 복수하세요.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복수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도를, 그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신앙 좋은 성도들, 정말 나라와 사회에 꼭 필요한 성도들, 그렇게 순수한 성도들을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면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복수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복한다는 말씀도 나와요 나후에 여호와는 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맨날 그 얘기 맞잖아요. 여기 보세요. 요한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보복의 하나님. 우리는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을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시고 보복하신다. 예레미야 51장 56절에도 보면 요한은 보복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에도 하나님은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니까 너희가 직접 원수 갚을 거 없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내가 갚아줄게.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히브리스 10장 30절에서도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그래.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대접이 강가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게 피가 됐다. 그러니까, 아, 그 피가 돼서 뭐 어떻게 되라는 건가. 그거 먹고 뭐 사람들이 뭐 죽고 그런다는데, 아, 그거 너무 한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다. 왜?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흘러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를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강은요, 짐승 숭배사들이 생명으로 생각할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려면 물이 맑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오염되면 뭐다 죽죠. 그래서 맑은 물이 필요한데, 그 생명과 마찬가지인데, 성도들의 피를 흘리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은 그들을 신원하시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당하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당하도록 해결해 주신다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출애굽기에 날강이 피로 변한 게아그 합당한 거였구나 장자의 재앙이 내린 게 합당한 거였구나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이 너무 하지그 하신... 이스라엘들은요 장자뿐만 아니라 남자애는 다 죽였는데 남자애는 다 강물에 던졌는데 아예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냥 싸그리다 없애려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들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열 가지 재앙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것은 합당하고, 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정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신원해 주세요. 혹시 살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원통한 일 당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나님, 제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거 당하면 뭐 당연하지요 그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제가 박해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제가 불이익 당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그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그때 기다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셋째 대접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그 대접이 강과 물샘에 쏟아져서 강과 물이 피로다 오염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은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쏟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다고 그물을 맡은 천사와 재단이 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어긋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긋난 일이 많습니다. 저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께 맡깁니다. 신혼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Veronica o E essa